최근 이동통신사가 청년 고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. KT도 강연, 체험 등 즐길거리가 있는 팝업 스토어를 마련해 젊은 세대와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. 현장에 윤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서울 연남동에 문을 연 KT의 팝업 스토어. 방문객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키링을 만들고 있습니다. KT가 오는 28일까지 팝업 스토어 Y캠퍼스를 운영합니다. Y캠퍼스는 대학교 강의실, 도서관, 야외 테라스 등 총 5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입학통지서, 학생증을 만들고 과 잠바와 졸업가운을 입어볼 수 있습니다. 들어와봤는데 대학교 컨셉으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또 20학번 코로나 학번이에요. 대학생활을 단기간 안에 되게 많이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. 20대의 성장을 응원하겠다는 KT의 메시지를 담아 다양한 명사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. 전공 강의 콘셉트로 이루어진 강연은 가수, 댄서, 코미디언 등 다양한 분야 명사들이 참여합니다. 교양 강의는 푸어링 아트 클래스, 레진 키링 클래스, 조향 클래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. 특히 KT는 20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Y 퓨처리스트와 신진 아티스트 그룹 Y 아티스트가 함께 참여했다는 설명입니다. 20대의 취향과 관심사를 담아서 좀 고민을 했고 그를 반영한 서비스라던가 이런 혜택들을 하반기에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. KT는 다음 달 20대 고객에게 데이터 2배 혜택을 제공하는 와이덤 요금제를 내놓는 등 통신 혜택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.